자, 오늘의 주제는요. 노래 한 두 곡 더 내보내고 나서 말씀드리고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갈 거고요. 지금 최근에 우리 사회 현실 제일 뜨거운 게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물론 지금 이제 크레인 투쟁도 있고요. 또 이 최저 생계비 문제 여러 가지 저 우리가 사회에서 권리 투쟁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그와 마찬가지 맥락인데 중요하게 이제 반값 등록금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24일이니까 오늘 저녁 6시에 청계광장에서 이제 원탁회의가 있게 되는데요. 그 사회자로 저와 친분이 있는 분이 유명한 분이 나오십니다. 바로 우리 민중의 소리의 대표 아나운서 중에 한 분인 정혜림 아나운서가 이제 사회자로 또 이 마이크를 잡는다고 해서 더 큰 기대감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 사회의 이 공부하고자 하는 욕구와 열망 또 얼마나 학구열이 높은 사회입니까? 또 이 부모들이 자신들의 형편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켰을 때 정말 죄책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사회죠.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와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 등록금이 계속 이제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니까 이 부모들의 주름이 늘고 한숨이 늘고 그리고 또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마음이 조여오고 이 4년 대학 공부해서 사회 나가도 취업 쉽게 안 된다는 이 무시무시한 정보들을 이미 재학 중에 많이 듣고 있는데 부모님의 허리는 휘고 정말 내가 돈을 벌자니 공부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뭐 아르바이트만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간혹 저도 대학에 출강을 하다 보면 이 휴학생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들이 이제 생계형 휴학생일 때 가슴이 아픈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이 반값 등록금 투쟁 문제와 그리고 청년 실업의 문제, 또 최저생계비, 또 양극화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두 번째 곡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제목은 지하철 지날 때마다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모리슨 호텔이 불렀고요. 그리고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청년 실업자의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네, 짤막하게 노래가 끝났습니다. 모리슨 호텔이라고 하는 뮤지션들이 불러준 지하철 지날 때마다 청년 실업자의 노래. 이 모리슨 호텔은 정말 그 홍대 앞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 인디밴드인데요. 노래들이 많은 곡들이 정말 좋은 곡들이 많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자작곡을 만드는 싱어송라이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모리슨 호텔이라고 하는 그룹 이름도 재밌지 않습니까? 어디 있는 호텔일까? 다들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왕년에 음악을 좀 들었네 하는 분들은 금방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이 모리슨 호텔은 굉장히 팝송의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앨범의 제목입니다. 이 도어스라고 하는 그룹을 아시는지요? 70년대를 풍미했던 그러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글스에 못지않은 뭐 그보다 더 뛰어난 이 찬사를 받았던 그런 그룹이고요. 이 리더, 싱어가 짐 모리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었는데 젊은 나이에 또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했던 어찌 보면 이제 이 최근으로 친다면 이 너바나라고 하는 그룹의 이제 커트 코베인의 원조격이 되는 그런 이제 락스타였습니다. 그래서 짐 모리슨이 이끌던 도어스가 만들어낸 1970년 앨범 자켓의 앨범 제목이 모리슨 호텔 이렇게 박혀 있고요. 이 앨범은 굉장히 재밌는 것이 거기에 이제 이렇게 모리슨 호텔이라는 큰 제호 타이틀과 함께 사진에 이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어떤 호텔의 사진이 이렇게 들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마침 그 앨범 자켓에 찍혀 있던 사진에 그 호텔에 있는 바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드락 카페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이 그 앨범 한 장의 사진 때문에 하드락 카페라고 하는 정말 이제 시끄러운 락 음악을 틀어주고 맥주 마시고 이제 술 마시고 하는 바의 이름들이 전 세계에 하드락 카페라는 이름이 많이 또 이제 퍼졌죠. 유명해졌고. 그래서 많은 이 문화계의 화제를 만들어냈던 1970년 도어스의 앨범 제목이 바로 모리슨 호텔이었습니다. 거기서 그 이름을 이제 따왔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모리슨 호텔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룹이 있고 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잔잔하고 애절한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그중 한 곡이
청년 실업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라고 하는 지금 들으신 지하철 지날 때마다 라고 하는 곡입니다. 어떻게 즐겁게 들으셨나요? 약간은 이제 우울한 이 찌푸린 하늘과 맞는 감성을 가진 노래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곡 틀어드리면서 저희는 이제 시간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자, 미래로 갈까요? 아니면 과거로 갈까요? 네, 오늘 6월 24일 목요일 방송은 과거로 갑니다. 수십 년 전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옛날 노래를 한 곡 들으시면서 안전벨트를 매주시길 바라겠는데요. 세 번째 곡의 제목은 엉터리 대학생. 네, 엉터리 대학생. 굉장히 재밌는 노래죠. 그러니까 요즘에도 가끔 이제 코믹송들이 나옵니다. 뭐 이죠 이태원 프리덤 해서 그 유세윤 같은 개그맨이 참여한 그룹 UV에서 재밌는 곡을 만들기도 하고요. 요즘에 길거리에 다니면 귀에 착착 날아와 붙는 노래들이 장기하와 얼굴들이 새로 이제 발표한 앨범에서 나오는 노래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6월 9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앨범이 발매된 바로 당일날 제가 여러분께 TV를 보다가 이런 곡을 한 곡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지금 이제 많이 나오는 노래들은 이제 그렇고 그런 사이야 하는 이런 재밌는 노래가 정말 그 코믹송처럼 느껴지면서도 정말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노래로 많이 이제 유행을 하고 있죠. 또 얼마 전까지는 이제 정말 무명의 밴드에서 굉장히 단기간에 인기를 끌어올린 그 10cm 같은 밴드가 아메리카노 같은 노래로 또 이제 정말 많은 청자들의 귀를 사로잡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엉터리 대학생이라는 곡을 들어보면 이러한 좀 즐거운 또 세태를 풍자하는 이 코믹송의 역사가 그렇게 짧은 것이 아니구나, 꽤 많이 거슬러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 전에는 제가 반값 등록금 얘기를 잠시 언급하면서 청년 실업자의 노래를 틀었습니다만 또 그럼 우리나라에 이제 수많은 대학생들이 모두 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정말 그 부모님 걱정, 그 효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꼭 그렇진 않겠죠. 20대 이 젊은이들이 또 무개념한 이제 친구들도 꽤 많이 있을 텐데요. 그게 이제 요즘 젊은이들은 쯔쯔쯔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어느 시대나 젊은이들은 또 이 세태와 관계없이 우리들의 자유를 만끽하리라 띵가띵가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이 역사적인 노래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집 대학생은 정말 저 이 공부는 못하는데 다마수가 높다. 다마수 뭡니까? 당구죠. 요즘은 이제 표준어 중심으로 방송이나 이런 이제 대중가요에서 못 쓰는 그 옛날식 정말 윗세대들의 그 일본식 용어들이 이 노래에 막 들어있는데요. 이 시기가 거의 뭐 일제 시기였으니까 충분히 뭐 이제 그런 가사들이 일반화 됐었겠죠. 이 박준면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러줬습니다. 이름은 남자 이름 같은데 박준면 여성 목소리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오빠는 풍각쟁이야 뭐 이런 노래와 같은 맥락의 분위기를 가진 그 가수가 불러준 수십 년 전 우리 저 한 할아버지 세대 시절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연애냐 졸업장이냐 둘 중에 하나를 놓고 고민을 하는데 연애에 흠뻑 빠져서 참 저 옆집 대학생 오빠 졸업하기는 틀려 보이네 뭐 이런 재밌는 이제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20대의 고민 그런 거죠. 정말 그런 뭐 토익 점수, 토플 점수 많이 받고 학점, A학점, B학점 유지하고 4년 내내 고등학생처럼 또 공부를 해서 사회 나가면 취업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고 그 쌓고 쌓아 나가기만 해도 또 더 높은 그 스펙을 요구하는 이 정말 나쁜 사회 이런 곳에 우리 젊은이들이 안쓰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과거에도 또 젊은이들은 크게 다르지 않은 고민에 놓여 있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